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현대 기독교에서 지키는 3대 명절이 있다면 아무래도 성탄절 그리고 또 부활절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3대 명절을 지키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3대 명절에는 꼭 감사헌금을 이렇게 또 드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명절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없었더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정말 생각해도 끔찍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도 없고 또 희망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빈 무덤에서 만난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도 말을 하고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 그리고 과거에 정말 병고침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실존하시고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들을 때에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것이죠.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라, 이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향품을 들고 간 여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갔지만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커다란 두 가지의 어떤 장애물이 있었죠.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이 돌문을 지키고 있는 이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총독이시여, 이 예수란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갖고 달아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 퍼뜨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기에 너무나 한심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아니, 그리고 또 그 겁쟁이 제자들이 무슨 시신을 훔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귀찮은 듯이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군대가 있지 않냐? 너희들도 종들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좀 지켜라. 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수하에 있는 건장한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 무덤문을 단단하게 지킵니다. 제자들이 훔쳐올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켰으니 얼마나 견고하게 지켰습니까? 그리고 또 무덤의 돌문에 임봉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돌문이 열려버리고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합니다. 다 도망가서 대제사장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잠깐 잠을 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거짓말 좀 해라. 위증을 시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그대로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위증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이 지키다가 뭔가 도난을 당하거나 탈옥을 하거나 하면은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당신은 경비병이
죄수를 놓치면 동일한 죄를 물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돈을 어떻게 받고 위증을 시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돌문, 이 장애물은 뭡니까? 큰 돌문이었죠.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큰 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 있어서 이 여인들은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목격하고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가 있고요. 보다도 설득력 있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한번 거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순간에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한 증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6.25를 경험한 세대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위안부 고통을 당한 이 할머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음에서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말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나.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후대에 기록했다면 그때는 살아있었는데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다. 부활은 사실. 가서 물어봐라. 그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널리 알려지신 사실이다. 역사서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우리의 헌신도 헛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헛된 고생을 한 어찌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딱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의식도 못하겠지만 하여튼 천국이 없어.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천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예수님께 소송을 걸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내가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이 좋은 주일날 아침에 부활절인데 산도 안 가고 낚시도 안 가고 운동도 안 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야, 이 계란 두 개 이상한 거 받으려고 내가 이러시라 했구나. 좀 예쁘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 계란 두 개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도 나왔구나.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으니까 거기서 찾지 말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찾는 비결이 있어요. 어느 성경에 천사가 말한 이 말씀한 비결이 너무나 귀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순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예수님 시신을 찾았습니다. 동산지기를 볼 때에 선생님, 예수님 시신을 당신이 좀 옮겼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막 사정을 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문이 열리고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더라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들에게 부활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우리 곁에 계신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망 가운데서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에서 우리는 증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희망하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정말 억울하게 하는 것 같으면 하늘을 향해서 한번 소리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란 말입니다. 도마처럼 말이죠. 내 손가락으로 주님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특별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더라면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옆에 실존하여 함께 계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선물입니다.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주시는 것이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춘기를 겪고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성과 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의심이 더 커집니다. 전에는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주일학교 때 들었던 동화 같은 성경 말씀들이 다 믿어줬는데 커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뭐 가르치고 이런 것도 다 훌륭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 또 떡을 떼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영의 눈이 떠지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을 뜨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존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내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겁니다. 막 뜨거워져요. 사명이 재발견되어지고 충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명이 분명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삶보다도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성다싱은 인도의 성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션스쿨 영국계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되는데 10대 때 거기서 성경을 배웠는데도 그 집안은 전통적으로 시크교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시크교는 시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크교에 심취드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혼합 종교인데 세계 5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이 우리는 잘 생소하지만요. 그 지역만의 종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크교에 심취돼서 선교사님들을 조롱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죠. 더 성경을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머님의 죽음과 심각한 정신적 우울증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있다가 결국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다가 묘안을 하나 떠올렸는데 아 그래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면 제일 깨끗하게 죽겠구나라고 결심을 딱 굳힙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죽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강권하여 그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시크교에 심취되어 있던 그를 정신적인 질환 속에 사로잡혔던 그를 성령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히려 인도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수많은 영향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영국의 대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스스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시크교 버리고 전통적인 종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다싱이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무덤도 볼 수 있고요. 수많은 영웅들의 무덤도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린 거기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볼 뿐이죠. 빈 무덤을 볼 뿐이죠. 지금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거기 계시지 않고 산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울면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